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도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주변 풍경. 앞쪽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차가 다니고, 자, 우리 옛날 시골집 한채 봐야죠. 트랙터 있네. 저 앞에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저게 아마 정미소일 거예요, 정미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요 집. 와. 평수는 보니까, 본체 한 채로 이루어진 집인데 평수는 한 20평 정도 사시다가 당연히 이사 가시고 지금 이제 빈 집으로 있는 거죠. 자세히 보죠. 그래도 꽃은 예쁘게 폈네. 꽃이 무슨 꽃이냐 이게. 여기 보니까 아 여기는 이게 계단이 좀 특별하네. 이 집이 이제 살면서 광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광으로 쓰려고 창고죠 어떻게 보면. 쌀도 저장하고 김치도 저장하고 이런 항아리도 저장하는데 항아리는 혼자 탈출했나 보다. 저 위에도 항아리가 하나 있네. 집 안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시골집. 이것도 옛날에는 이 안에 있잖아요. 양철 지붕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까잖아요. 까보면 이제 지푸라기가 있어요. 지푸라기. 새마을운동 시절에 7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세트 지붕 선택할래? 아니면은 양철 지붕 선택할래? 그러면 그냥 2형에다가 있잖아요. 지푸라기 2형 위에다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씌워버려요. 아무래도 작업이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